아니 쟤는 맨날 뭐 하는 거야 저거? 아니 계속 저래. 우리 비실이는 맨날 콩 옆에 붙어 있어요. 저 옆에 붙으면 뭐 찌꺼기라도 나올까 싶어가지고 계속 저렇게 옆에서만 붙어 다녀요. 약간 갑각류의 왕 같은 거 아닌가? 콩이가? 등각류 왕 아니에요? 등각류의 왕. 자, 인사가 늦었습니다. 다정한 남자입니다. 오늘도 우리 콩이를 보러 왔는데, 이 콩이가 아쿠아리움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준비가 빠르게 끝나가지고 콩이가 내일 이제 아쿠아리움으로다가 떠나게 됐거든요. 근데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상태 체크를 한번 이제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 친구가 어디가 뭐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볼 건데요. 아, 아무튼간에 우리 콩이 이게 갑자기 보내려니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저희 딸이랑도 한 번쯤은 만나게 해주고 싶었었는데 그걸 못하게 된 점 좀 아쉽고,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도 이 아이가 계속 여기서 막 전시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또 다른 매장이에요. 제가 얻은 여기는 손님을 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콩이는 되게 항상 어두운 데서만 지내고 평소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할 때만 잠깐 불을 켜주는데, 아쿠아리움에서 조금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이제 지내게 될 거거든요. 더 많은 분들이 보시고 콩이도 좀 더 체계적인 관리 속에서 지낼 건데요. 얘 데려온다고 아쿠아리움은 벌써 난리가 나가지고 막 저번부터 막 열심히 얘네들에 대한 자료를 공부를 하고 서식지 막 환경 뭐 물 수온 뭐 이런 거 뭐 박테리아 이런 것도 막 열심히 뒤지시더라고요.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콩이가 거기서 잘 지낼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사실 사육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 자체가 워낙에 알려진 바가 적은 종이어가지고 얘네가 잘 살고 못 살고는 정말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일본에서도 얘네가 전시된 적이 정말 많지만은 한 끼도 안 먹고 5년인가? 그렇게 지냈을 정도로다가 얘네들이 그냥 어떠한 그 패턴에서 지내는지 그런 걸 잘 모르고, 오히려 작은 애들이면은 먹이 반응이 좋다고 하는데 이렇게 큰 콩이들은 좀 탱크 같은 느낌? 그냥 가만히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혹시나 이 콩이가 나중에 적응을 잘 못하더라도 그거는 아쿠아리움 측의 잘못은 아닌 거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콩이보다 비시가 너무 귀여워 진짜. 계속 움직이면 어떻게 뭐 한다고 저러는 거지? 아무튼 콩이 한번 꺼내가지고 간단하게 상태 체크만 하고서는 이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통 좀 갖고 와가지고. 와, 근데 더 활기차진 것 같아. 조금보다. 잡으면은 콩이는 이렇게 등을 쫙 펴요 이거를. 와, 밑에서 한번 배 한번 봐볼까? 자, 한번 다리도 봐볼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14개 다 맞고, 콩이는 저 앞다리 하나의 발톱이 이제 부절이거든요. 저기 잘린 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눈도 깨짐이 없고, 눈이 엄청 많은 수많은 눈으로 다 이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상 없고 이상 없고 이상 없고. 저 등껍데기도 한번 그 꺼내야 되거든. 한번 밖으로 데려와줘. 꼬리 지느러미 한번 체크해보게. 계속 이게 걸렸었어. 진짜 돌이다 그냥. 아니 나 앞쪽은 나는 아직까지는 좀 힘들어. 저기 물리면 그렇게 부담해. 이 안에 이제 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턱으로다가 이 고기 같은 것들을 이제 찢어가지고 삼키는 구조인데요. 약간 진의 입이랑 좀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거기 말랑거리는 데 만지지 마. 거기가 10도 쪽이야. 그래서 저게 물리면은 상당히 아프다고 하니까요. 야생에서는 상어를 공격한 그런 사례도 있을 만큼 나름대로 콩이는 꽤 센 편에 속해요. 물론 가동 범위가 짧아가지고 이제 옆으로 잡으면 어떻게 못하는 아이들이긴 한데. 자, 일단 등 쪽, 등만 체크해보고서는 너무 오랫동안 꺼내서 좋을 거 없어. 특별한, 아니 내가 말한 건 여기 엉덩이 쪽. 이쪽도 이상 없네. 자, 아무튼 콩이는 그만 넣어주고 여기다가 이제 물도 좀 챙겨 넣은 다음에 이제 이동할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뭐 이 친구가 이제 거기서 이제 공개되는 거는 한 좀 시간이 걸리긴 할 건데 오늘과 내일 중으로다가 이 친구를 이제 옮기고선 거기서 정리를 할 거거든요. 아무튼 콩이가 거기서 잘 지낼 오, 물 계속 나오는 거 봐. 아무튼 우리 콩이는 이제 그만 이동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실도 잘 지내고 있구나. 저 뒤집어지는 게 왜 이렇게 귀여운지 모르겠어. 이제 어항이 다소 또 허전해지기 시작할 텐데 그것도 잠깐입니다. 조만간 또 새로운 아이가 오고 그 새로운 아이도 또 다른 데로 나갈 예정이거든요. 가기 전에 꾸준히 저희가 소개를 조금씩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콩이는 그만 데리고 가도록 할게요. 콩이가 이제 새로운 곳에서 지내는 영상은 다음 편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콩바 콩바.
반갑습니다. 보너스 영상입니다. 지금 매장에서 뱀탕 담그고 있거든요. 이게 뱀들을 물속에 담그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매장 같은 경우 처음에 뱀이 이렇게 매장에 도착을 하고 나면은 전부 다 물속에 담가 버리거든요. 그 이유가 애들을 이제 뭐 부족한 수분을 공급하기 위함도 있지만은 혹시 모르는 몸속에 있는 기생충, 그러니까 몸 표면에 있는 기생충 마이트를 제거하기 위한 거거든요. 일단 이번에 들어온 아이들 중에서 루시라도 있지? 걔 말고 루시스틱 블랙레스네이크 하얀색 뱀이죠? 이 흰 백사 중에서는 진짜 엄청 깔끔한 외형 때문에 또 인기가 많은 그런 뱀인데요. 이제 하얀 뱀들이 많기는 해요. 블리자드 콘이라던가 뭐 하얀 뭐 블리자드 킹이라던가 이런 아이들도 있지만은 그 중에서는 루시렛이 가장 인기가 많은 편이거든요. 똘망똘망한 눈 때문에 그런데 가끔 버그아이라 해가지고 눈알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이 생긴 아이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좀 문제가 되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친구들은 번식에는 좀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아무튼 처음에 들어오고 나면은 이제 오늘 하루 동안은 여기서 물에서 따뜻하게 온욕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또 약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일반 렉사로 들어가서 사육이 될 거고요. 이 아이는 이번에 암컷으로 들어온 아이예요. 되게 똘망똘망 귀엽게 생겼죠. 여기는 블랙킹 스네이크 아닌데 얘는 베리어블 킹이네. 수영 킹 스네이크죠. 킹도 종류가 많긴 한데 이 베리어블은 크기가 좀 작은 편에 속하는 킹이거든요. 얘도 오늘 하루 동안은 물속에 있어야 되는데 애가 괜히 또 피지컬이 좋네. 다 기어나오네. 이거 뚜껑 닫아주라. 소형 킹들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마운틴 킹도 있고 초코 킹도 있고 베리어블 킹도 있고 루베니 킹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베리어블 킹이 좀 그 중에서는 많이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종이죠. 그리고 이쪽은 블랙킹 스네이크. 이번에도 암컷으로 수입 들어왔던 아이예요. 블랙킹은 그냥 심플하고 이쁘게 생겼어요. 사람을 엄청 잘 무는 뱀 중 하나인데 그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배고파서 밥인 줄 알고 무는 거거든요. 같은 개념인가? 그치, 그냥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훨씬 기분이 덜 나쁘잖아요. 주인을 먹이로 봐줬을 때는 뭐 공격하는 대상은 아닌 거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지금 뱀들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친구들은 온욕을 하고 관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번에 천천히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집에서 입양한 아이들도 집에서 처음에 데려왔을 때는 한 번씩 온욕 부탁드릴게요. 지금 알을 두 개를 넣어놨는데 에그이터한테요. 얘는 알 먹는 뱀이거든요. 그래서 톡 튀어나온 게 이제 알이에요. 저거를 이제 알을 삼키고 나서 이제 껍데기 소화를 시키고 껍데기는 바깥으로 뱉거든요. 이 알은 이제 조금 이따 먹겠죠. 에그이터가 생각보다 많이 먹는 뱀이에요. 이 알 자체에 이게 액체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소화를 금방 시키고 껍데기만 뱉어내다 보니까 먹는 양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알을 거의 생각이 날 때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넣어줘도 곧잘 먹는 게 바로 이 에그이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소리를 내고 경계를 하는데 실제로는 없어요. 이게 이빨이 없다고 해야 되죠? 그래서 사람을 공격할 만한 능력이 없는데 이 소리만으로다가 경계하는 거니까 따로 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일단 넣어줄게요. 이 알 뱉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넣어주고 나면은 좀 이따가 이 안에 알 껍데기가 있을 건데 그럼 빨리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똥내가 많이 나거든요. 자, 퇴근 전에 마무리 영상 하나 찍습니다. 매장에 있는 모시프로기거든요. 아, 먹이 많은 군다고 여기다 넣어놨는데 이 물사육의 경우에는 항상 습도 유지도 잘 되고 그리고 뭐 애들의 똥이나 변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기도 쉬운 편인데 한번 이렇게 배설을 하고 나면 여기가 엄청 더러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 피부병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갈아주셔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 에코스 사육의 경우에는 뭐 똥을 매일 치워줄 필요는 없지만은 애들이 거기 떨어진 귀뚜라미 먹다가 인펙션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 주의해 주시고요. 이렇게 양서류 사육은 항상 청결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아무튼 우리 베트남 모시프로 매장에 지금 4마리 있는데 전부 다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비바리움에 넣으면 정말 멋있는 종이거든요. 근데 뭐가 멋있냐면 비바리움이 멋있지 얘가 멋있진 않아요. 생김새 자체가 그냥 이끼같이 생겨가지고 비바에 넣으면 애들 얼굴 볼 일이 없거든요. 한번 어떤 샵 사장님이 비바에 있는 애들 숫자를 다 찾으면은 저한테 뭐 100만원인가 준다고 했었는데 결국엔 못 찾았었어요. 그 정도로다가 은신을 잘하는 개구리거든요. 아이 젠장 오줌 깼어네. 한국에는 무당개구리라고 얘네하고 똑같이 생긴 개구리가 있긴 한데 근데 좀 그냥 모양이 다르게 생겼죠. 모시프로기 조금 더 많이 있기에 좀 치중화되어 있는 그런 개구리예요. 저 위에는 애들이 베이비고 여기 있는 게 이제 한 성체 정도의 모시프로기거든요. 이 친구는 수컷이 깼어 그냥 열면 되지. 이게 다 자란 모시프로기인데 새끼 때나 다 자라서나 똑같아요. 얼굴 볼 일도 별로 없고 항상 어디 숨어있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거든요. 안녕. 그래도 밥 먹을 확인이 되네. 똥을 쌌네. 저희는 귀뚜라미 위주로 먹이를 줘요. 모시프로그는 생각처럼 사냥을 잘하는 종은 아니어가지고 좀 작은 귀뚜라미들을 넣어놓으면 그래도 밤에 나와서 사냥을 하는데 너무 큰 걸 주면 잡아먹힐 수 있으니까 항상 주의하시고요.
아무튼 매력 있는 개구리입니다. 키울 때 항상 온도 주의하셔야 돼요. 베트남에 산다 해가지고 고온을 좋아하는 종은 아니니까 다소 서늘하게 하시고, 이렇게 추경이 끝나고 밥을 잘 먹으면은 이때부터는 더 넓은 사육장에 식물을 많이 심고서는 그러고 키워주시면 좋고, 식물에 있는 비료는 안 보이게끔 비료를 좀 다른 흙을 바꾸시거나 위에다 수태를 덮어주셔야지 애들이 피부병에 안 걸려요. 자, 빠르게 영상 마무리합니다.